떨리기도 하고 그랬다. 반갑기도 하고 네 기분이 이상했어. 이상했어. 기분이 이상했어. 더블봉도 오랜만에 보고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맞아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여? 눈이 웃음이 이렇게 약간 웃음과 눈물이 섞여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우리랑 비슷한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우수에 찬 그런 눈빛이었어. 아,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아 갑자기요? 아, 네네네. 네.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네 감동이셨나요? 카메라 두 대가 오늘 네. 그럼 성시경 선배님의 넌 감동이었어 불러주세요. 네. 널 사랑하기에 세상이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맞아요. 커. 아 죄송합니다. 어, 이제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좀 감동이었어요. 네 그럼 성시경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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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왜 그런 거? 아니 물어봤어요. 새 옷 누가 줬냐고. 이상해. 아까부터 이래. 성원아 너 좀 해봐. 소통을 해봐. 맥스? 맥스는 이렇게 이제 아우아우아우 한국에서는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강아지가 왕왕 부린다고 왕짱이래. 왕짱. 아 왕짱. 네. 왕짱. 킹왕짱? 왕. 고양이는 양짱. 양짱. 양걸어서? 양짱 키울거다. 양장피? 양장피 딸 것 같아요. 피곤하지 정말? 피곤해? 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이거 아까 축가로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처음 들었죠.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someday yeah 그대와 나는 민현 씨, 네 민현 씨, 오늘도 역시 여기 오면 잘 생기셨네요. 자, 컷. 나 모의자 정말 똑같거든요. 모의자 플레이밍하고 가요. 제주도 왔나? 제주도 가요? 그래 대박! 제주도 가요? 아. 네 헤어를 아직 안 받은 상태라서 네 헤어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형제님이 형제 네 형제님 아 왜 자꾸 꼬예요? 한심을 아우치 아우치 정말 입술을 갖다 대고 싶네. 네, 이렇게 정말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네. 긴장 많이 했어요. 네,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진짜 도움이 못 들어드리면 어떻게 하나. 네, 진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진짜로 이거 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도 네. 많이 했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맞아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아 두 원아 감사합니다. 안녕. 아 좋아. 네.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아, 네. 네. 아, 바로 하면 되나요? 네. 고! 네. Beautiful life.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와. 네, 여기까지. 저항을 피처링 좋아. 자, 고마워 오시네. 아, 진짜 지훈이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아. 감사합니다. 지훈이 형, 오늘도 귀엽다. 아, 좋아, 좋아. 민현이 형.
오늘도 함께 자주 자요. 어? 어? 에? 에? 아, 잠시만. 아,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일리시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방이고. 예, 예. 같은 방이고. 네네. 뭔가 미연이 형한테 품에 안기고 싶은 아, 그런 형이니까. 아, 잘 자요. 아, 잘 자요. 아하, 나 순간 또 상상할 뻔했잖아. 안 돼, 안 돼.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이게 자꾸 이상한 데 가. 아, 이게 아무리 공중파에도 그런다. 어. 자. 네. 우진아. 사랑해. 어. 우진 씨 뒤에. 성우 형. 네, 성우 형. 항상 분위기 밝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갑시다. 아, 좋아요. 어, 지성이 형 항상 저희 챙겨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네. 하나. 별로 어제. 지금 손 칠게요.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감사합니다. 남자인 내가 설레냐. 내가 오빠 설렜어. 안녕하세요, 플레지스 연습생 황민현입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높은 등수를 항상 받고만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받으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습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현이 형, 황민현 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깔끔하게 쓰고 그리고 형도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 저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